신명기 1장 19절에서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요. 부제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1차 고별설교, 2차 고별설교, 3차 고별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설교예요.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 신자고요, 명은 명령명, 그리고 기록할 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배와 제사 의식을 확립하는 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면모를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열 하룻길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고생을 해야 했고 광야에 돌면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1세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소리치자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서 떠나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립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분명히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회중들을 반석 앞에 다 모으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많은 물들이 나와서 목마름의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만 반석을 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치어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요, 출애굽 40년째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38년 전에 이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사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백성들이 육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출애굽해서 그곳까지 딱 2년 정도 걸렸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게 본문 21절이에요.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분명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여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요, 청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한 후에 우리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청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근데 백성들이 그 땅을 살펴보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결국 자기들 생각대로 하겠다는 불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게 여깁니다. 본문 23절 읽어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게 된 것이에요. 모세만이라도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어야 옳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좋게 여겨서 각 지파에서 1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낸 거예요.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과 백성들의 반응이 24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탐꾼 중에요,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탐스러운 과실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소망이 넘치는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라고 호평하면서 보고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이러면서 원망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때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원망을 부추깁니다. 본문 28절 읽어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명의 보고는 모두가 다 사실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한 안악자손들이었어요. 성읍들은 크고 성곽 과근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다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성곽이 높아도 하늘을 닿았다, 얼마나 과장된 표현이에요. 성곽이 높으면 얼마나 높아, 어떻게 성곽이 하늘을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제를 크게 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겁낼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요,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아들을 아는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백성들의 불신앙의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씀 속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37절 말씀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결정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결정 난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요,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제발 건너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묵살해 버리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좀 그만 기도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갈렙, 여호수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출애굽 2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3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고 올라가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가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시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시를 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길이 좋은 길일까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일까요? 넓은 길이 좋은 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면 가십시오. 올라가라면 올라가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아멘.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바로와 싸우신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와 싸워서 다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밀리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밀리고 밀려서 이제 끝났다 싶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고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한 보호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고 보호해 주실까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들을 안음과 같이 우리를 안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결국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돌다가 다 죽고 만 것이에요. 모세도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백성들이 죄짓게 만든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 위로 받으며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 보시고 믿음으로 살아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